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안문에 모여 예수를 계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주고 오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26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에 있는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팔리우리라고 2절 말씀에 말하죠. 유월절이 되면 인자가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이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이 이르게 되어질 것과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를 미리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준비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가 어느 때냐면 바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시간, 이때에 이스라엘들은 무엇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 기간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라 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과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행하신 일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바로 마귀의 권세를 진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신 시작입니다. 이것이 그럼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완전히 예수님 앞에 연합이 되어져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때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함께 비교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죽으신 것은 할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할례가 며칠 만에 할례를 하느냐.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그것을 할례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할례를 행하는 날은 아기가 태어나서 8일째 되어지는 날이었어요. 그럼 8일이라는 이 8일은 언제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그 안식일 다음 날이 8일이에요. 자, 이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8일째 되는 날. 그리고 이 안식일 다음 날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도 역시 안식일 다음 날이었어요.
자, 할례를 받은 날도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8일입니다. 그래서 이 8일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8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죽으시는 날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날이다. 자, 이 못 박은 날이 언제였어요? 그것이 바로 금요일 저녁이죠. 토요일이 시작하는 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날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를 말할 때 바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준비 기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자, 우리 출애굽기로 가서 10장, 11장 그 재앙이 있었던 날을 생각해 보겠어요. 12장에 유월절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새로운 날의 시작을 말씀합니다. 그 새로운 날의 시작을 말씀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취해서 무림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라. 그런데 이 일이 바로 애굽에서 있었던 마지막 재앙이 있었던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재앙은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유월절 문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을 볼 때 그 집은 그 재앙에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밤에 무슨 일이 있냐? 11장 5절을 보면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의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을 죽을지라.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사망의 역사가 있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역사가 있어졌던 이 밤에 바로 주님이 또 하나의 재앙을 주셨는데 그 이전에 일어났던 재앙이 뭐냐면 흑암의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10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이 흑암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컴컴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 끝에 바로 사망의 권세가 이 애굽 땅을 돌면서 그 모든 장자를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장자를 다 죽일 때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만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출애굽기 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장자 대신에 누가 죽었냐 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지나갈 때 그들은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대신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유월절이 있기 전에 주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명하냐 하면 출애굽기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유월절이 있던 날이 무교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때로는 무교절이라고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유월절이 있던 날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재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누룩을 그들의 집에서 완전히 재하도록 그래서 첫날부터 7일까지 누룩은 절대로 있어도 안 되고 뭐 유교병을 먹어도 안 되고 오직 무교병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이 1월 14일이 있는데 그 14일이 있기 전 그들은 대청소를 시작을 해요. 그 대청소를 시작한 게 1월 10일, 그러니까 14일 저녁이 되기 전 4일 전인데 실질적으로는 유월절 시작하는 1월 1일, 새로운 그들에게 준 성력인 1월 1일부터 누룩을 제하기 시작해서 완전히 10일부터는 그 14일 저녁이 될 때까지 완전히 대청소를 해서 그 집안에 누룩이 하나도 없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누룩은 유월절이 있기 전에 재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무교병만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곳에서 이미 이 무교병과 유교병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주님이 그들에게 명하였던 바로 이 유월절 준비 기간인 때와 이 시간이 시점이 같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준비 기간에 애굽 땅에서는 어둠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이 시점도 똑같이 어둠의 때였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또 어땠었냐? 마태복음 27장 45절을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쯤에 어둠이 캄캄하게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어둠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임했던 이유는 바로 어린 양의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지에 발랐을 때 그 시점에 3일 전부터 흑암의 어둠이 애굽 땅을 덮었던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게 되어지고 사망의 권세에 의해서 장자가 죽어지도록 하지는 역사가 있게 될 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으신 것처럼 바로 이 사망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 죽이려고 하는 그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동일하게 어둠의 권세가 지배할 것이다 라는 거죠. 캄캄하게 어느 정도 그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어둠이 임했던 것과 같이 그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모든 시간이 어둠의 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을 우리는 며칠로 볼 수 있겠어요? 바로 7일의 숫자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7일 동안에 이스라엘에게는 무교병만 먹으라 그랬어요.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흑암이 캄캄한 이 시대에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출애굽기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인이든 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예수님을 영접한 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서 누룩이 없는 자가 되어지고 오직 무교병만 먹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무교병은 바로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나는 참된 음료요, 나는 참된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우리의 심령이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졌다라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누룩, 세상에서 얻어진 세상의 것들, 죄의 속성들,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무교병만 먹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피로 죄사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 없는 자이기 때문에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유월절 준비 기간에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준비하라고 그런 모든 말씀들을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이 그때에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셨어요. 이 동네는 바로 나사로가 있는 동네예요. 그때 한 여자, 여기는 한 여자라고 나왔지만 요한복음 12장을 가보면 마리아였어요.
그 마리아가 귀한 향 한 옥합을 가져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여기서는 머리에 부었다 그러고 요한복음 12장을 가보면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머리에 붓고 발에 붓던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첫째, 왜 머리에 붓나?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는데 맏 아들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머리에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그 귀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나드 한 옥합은 에베소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향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인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향기로운 생명의 냄새가 그에게서 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장사 지내기 전에 그의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가 행한 일은 그 여자가 행한 일은 향유를 그에게 붓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심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씻겼어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여자는 그때 당시 여자의 머리카락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우리.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흑암으로 어두워져 있고 이제 속죄일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냐. 그 이스라엘의 유월절인 이때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생각하게 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있기 전에 우리가 그러면 어떤 예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물론 십자가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되죠. 이렇게 누룩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룩한 성도들은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발에 향유를 부은 것 같이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과 같이 죄인처럼 우리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섬길 때 향기로운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섬길 때 그 섬김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 향기로운 냄새는 바로 생명의 냄새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으로 내가 섬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향기로운 냄새를 바라는 섬기는 자가 되어지죠. 또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나의 권세자가 되어 나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면 내 생각이 주의 생명의 말씀이 지배되어지고 내 마음이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온전한 무교병의 말씀만을 먹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바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지셔서 나의 주권자가 되어지셔서 바로 그 생명의 향기가 나로부터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매일의 삶 말씀을 먹고 무교병의 말씀 앞에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더라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해서 매일같이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생명을 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 속에 거한 자가 되어질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오늘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입술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으니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더라. 말씀을 매일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매일 준비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나오는 이야기를 살짝 잠깐만 얘기하면 바로 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발을 씻기는 일을 하셨던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정말 발을 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세상에서 다니다 보면 발이 더러워져요. 세상을 밟고 있는 게 발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는 매일같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발 씻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발을 씻어요?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서 우리 심령을 회개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더럽혀진 것, 세상에서 묻어진 때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씻겨야 되는 거죠. 에베소 5장 26절 말씀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예수님 앞에 우리를 씻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씻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이 맞이할 그 준비를 하는 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기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씻김을 받고 우리 안에 누룩을 제하고 거룩한 누룩 없는 떡으로 예수님 앞에 연합이 되어지고 물로 씻어 거룩한 신령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시고 씻기시고 준비되어진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